I once loved a girl, but she don't love me anymore.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이 많이 더워졌죠. 날이 더워지면 신경 써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액세서리죠. 그래서 오늘은 라템에서 유명한 가성비 한 달 주얼리 상품이 지금 세일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패키지를 총 10분에게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라템은 2015년에 런칭된 이랜드 그룹의 주얼리 브랜드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로이드, OST 등과 같은 계열사예요. 오늘 보여드릴 한 달 주얼리 제품이 총 6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제품이 주얼리 박스로 나오는데, 원래 이 한 달 주얼리 상품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엄청 인기가 많은데 선물 받은 분들이 받아보고도 괜찮아서 다른 분들에게도 선물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제품이 이번에 더 업그레이드 리뉴얼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이게 5,900원인데 출시 기념 할인 29%에 구독자분들을 위한 20% 기간 한정 할인 쿠폰까지 발급해주셔서 지금 28,72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더보기란에 할인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기간 끝나기 전에 5만원대 제품을 2만원대로 저렴하게 득템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박스를 열면 이렇게 귀걸이 12종이 들어가 있고, 아래 서랍칸을 열면 목걸이 2종이 들어가 있어요. 이 패키지가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 된 건데 제가 전 패키지도 갖고 있거든요. 바로 요건데 이렇게 보시면 원래 패키지는 안에 거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이거 그 브랜드 미팅할 때 팀장님한테 아 이거 패키지에 좀 거울이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저랑 텔레파시가 통하셨는지 에스더님 이번에 리뉴얼할 때 거울 붙였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시 전문가라서 그런가 얘 거울만 붙이신 게 아니라 저 이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거울 밑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이 손잡이를 잡고 거울을 꺼내서 박스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거울을 세팅을 해주면 귀걸이 착용할 때 막 거울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이 바로 착용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증이 많아서 타 업체에서 파는 조금 더 저렴한 패키지 박스랑 뭐가 다른지 여쭤봤거든요. 그 저렴한 세트 주얼리 패키지는 종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약한데, 그런 걸 보완해서 평상시에도 주얼리 박스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서 실용도를 더 높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울을 집어넣고 액세서리를 빼면 이 안에 이렇게 스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스펀지를 또 빼면 이게 또 이게 깊이감이 있어서 여기다가 뭐 다른 액세서리들 이런 뭐 곱창 밴드 같은 거나 집게핀 같은 걸 또 보관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스펀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 귀걸이들을 꽂아서 사용을 해도 괜찮고, 이 서랍칸에도 반지나 목걸이 같은 걸 같이 보관해도 좋으니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첫 번째로는요, 원터치 링 로즈 골드 실버 세트인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제품 중에 캐주얼하게 데일리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컬러는 이렇게 로즈 골드랑 실버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골드 컬러가 좀 약간 누래서 피부에 약간 뜨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서 실버 컬러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로즈 골드 색상은 너무 그렇게 누렇지도 너무 그렇게 막 붉은기도 없어서 딱 피부 컬러랑 잘 어우러지는 로즈 골드 색상인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작은 링 귀걸이가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평소에 자주 착용하는 라운드 귀걸이가 있는데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귀걸이가 이렇게 뒤가 뚫려 있어서 마스크를 쓰면 이게 자꾸 그 마스크 끈에 걸려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원터치라서 그 마스크 끈이 안 걸려서 그게 진짜 너무 편해요. 그리고 뒤에가 뾰족하면 누울 때 이렇게 딱 눌려가지고 귀 뒤가 되게 아프거든요. 피곤한데 집에 와서 그냥 막 빨리 자고 싶은데 이게 또 뾰족하면 또 귀걸이 이렇게 딱 빼갖고 딱 놔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원터치 귀걸이는 누워도 그 불편함이 없어서 평소에도 마치 나의 한몸처럼 계속 달고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터치 귀걸이 사이즈도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메인으로 착용해도 좋고 작은 사이즈는 이렇게 귓바퀴 착용해도 예뻐요. 그리고 가끔 또 이런 사각 제품들로 분위기도 바꿔주고, 귀를 두 개 이상 뚫으시거나 피어싱 하신 분들은 작은 큐빅 귀걸이랑 레이어드하면 또 그게 또 예쁘죠. 이 첫 번째 패키지는 캐주얼, 미니멀, 뭐 페미닌 등 뭐 여러 코디에도 다 잘 어울리는 패키지라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칸에 있던 목걸이인데요. 이 목걸이는 6종 세트 동일한 디자인이고 컬러는 로즈 골드 실버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하나는 작은 진주, 하나는 작은 큐빅이 달려있는데 큐빅 지르코니아라는 스톤을 사용해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엄청 반짝거려요. 그리고 진주는 5mm 사이즈를 사용했는데 두 개 다 어느 룩에나 잘 어울려서 기본템으로 갖추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처럼 하나 단품으로 착용을 해도 좋지만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두 개 같이 레이어드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페미닌데이 로즈골드 실버 세트인데요. 이 세트도 러블리한 느낌으로 호불호 없이 모든 코디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로즈골드랑 실버 두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 작은 큐빅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로즈골드는 라벤더 컬러, 실버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어서 시원한 느낌을 주고 이렇게 진주귀걸이도 두 가지 사이즈로 나왔는데 이 진주귀걸이가 페미닌한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지만 모던한 룩에도 잘 어울려서 이 작은 사이즈는 면접 같은 거 볼 때 단정하게 착용을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여름에는 플라워 패턴의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럴 때 이 꽃귀걸이로 맞춰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저렴한 상품이랑 어떤 부분이 다른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저가 중국산 액세서리들은 니켈 도금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알러지 유발하기가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뭔지 아시죠? 그 귀걸이 너무 싼 거 차면 금방 이렇게 까매지잖아요. 막 녹슬고. 근데 이거는 무니켈 도금을 상품 전체에 사용하고 로즈골드 플래티넘으로 도금하고 또 이 침 부분도 925 실버를 사용해서 알러지 위험성을 더 낮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가 상품들 보면 좀 본드 처리가 아쉽거나 울퉁불퉁한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되게 두껍게 도금하고 광택 작업까지 해서 변색이나 그런 손상도 좀 줄여줬고 또 표면 마감도 되게 매끄럽게 잘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큐빅을 이렇게 본드로 붙이면 그게 또 잘 떨어지는데 이거는 이게 발물림이라고 큐빅을 아예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착 그 인형 뽑기처럼 발물림을 해서 또 큐빅을 잡아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는 동안 아, 정말 고심해서 만드셨구나. 얘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Day one, I had a crush on you. 자, 그 다음은 블루밍데이 세트인데요. 이거는 좀 로맨틱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로즈골드 색상으로만 나왔고 이것도 이런 작은 큐빅이랑 진주랑 하트 이런 게 있는데 포인트로는 이 나비랑 꽃 모양 귀걸이에요. 봄이나 여름에 잘 어울릴 것 같고 원피스나 약간 여성스러운 막 여리여리한 그런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샤이닝데이 세트인데요. 이거는 좀 귀여운 느낌이 드는 세트인 것 같아요. 이것도 로즈골드 색상으로만 나왔고 스톤 사이즈나 쉐입이 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게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이 세트의 포인트로는 요거 두 개인데 제가 요즘 또 이런 달무늬 꽂혀서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달 아래에 작은 큐빅이 달려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과하지 않게 포인트가 되고 작은 큐빅이랑 큰 큐빅이 같이 달려있는 것도 큐빅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포인트하기 좋고 모던하거나 페미닌한 룩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트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귀걸이, 목걸이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갖고 싶은 세트 이름을 적어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에 배송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제가 오늘 보여드린 라템 한 달 주얼리 6종 세트 중 한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5,900원에서 출시기념 할인 29%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발급해주신 20% 추가 할인 쿠폰까지 먹이면 28,720원에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더보기란 링크 참고하셔서 늦지 않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껴도 괜찮고 선물로 해도 괜찮고. 자,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I once loved a girl. She don't love me anymore.